공부가 팽팽팽해요. 움직이면서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빅집사입니다. 오늘은 한중 두 분이 정신을 못 차리네. 리뷰해야 되는. 새로 사온 장난감 두 가지를 리뷰해볼게요. 이거를 만든 회사가 미국이래요. 미국에서 고양이 장난감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회사인데, 저번에 방문했었던 캐슈의 뭐 이 상품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었어. 삐약삐약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나도 잡고 싶더라. 대는 플라스틱 대고요. 그리고 뭐 깃털? 흔하 보이는. 그다음에 이 끈이 오무예요. 오와. 이 아이를 뽑으면 짹짹 소리가 나요. 시작했다. 이게 건전지를 넣는 게 아니라 태엽이 감기면서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 약올라. 되게 찍찍찍 산재 소리 같은 새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얘가 탄성이 있어, 소가 보니까. 이제 약올네. 이렇게 막 세게 흔들지 않고 있어도 치면서 고무가 탱탱 튕겨요. 고무가 탱탱 튕겨요. 어, 죽이지 마! 아니, 너무 재밌다. 나도 재밌다, 이거. 또 죽인다. 살려주십시오. 얄미워. 선생님. 소리만 한번 따로 들려드려볼게요. 새 모양 새 집으로 된 장난감. 얘도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하나 들었습니다. 얘가 일단은 이제 오뚜기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 끝난다. 시트에 맞춰서 바닥에 놓고 바닥 밑에 있는 검정색 버튼을 누르면 얘가 움직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죽는다. 뭐야? 너무 이렇게 가까우면 되지 말자. 살살 이렇게 톡톡 치면서 역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까 뜯을 때 보니까 밑에 자석 같은 게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얘랑 그 자석이랑 그 뭐 앵극끼리 이렇게 마찰해가지고 이렇게 뭘 풀면 돼. 너도 물고 들어간다 또. 와, 오이. 내가 뭐든 물어 뜯어 죽일라 그래요. 빠밤